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구독 날아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네. 제가 그 돼지가 네? 다시 그 권력자가 됐을 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 돼지는 그렇게 독재를 할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변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패가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그래도 많이 봐오긴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그렇게 네.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가요? 네. 변하는 거지. 어떻게?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권력을 잡으면 자기만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또 그거를 못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부패되는 게 그 사람의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소신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주변의 상황이 너무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부패가 처음에 그런 뭐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요? 딱 그때 그것보다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의도는 달라지겠지만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네. 어느 정도는 딱 이렇게 기둥을 딱 이렇게 뿌리를 딱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정민님 책 소개랑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약간 그래요? 네. 그 아이템 버프 받으신 것처럼.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권력 그거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말씀이 더 가까운가요? 약간 상황이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아닐까요? 본성. 네. 인간의 본성. 본능적으로 뭔가를 가지면 그렇게 변한다. 네네. 말씀이신가요? 네. 어려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이 책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작가가 인간도 동물이다라는 걸 또 빗대어서 얘기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정민님 책 소개만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이 시스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그런 무언가를 가졌을 때 더 갖고 싶고 그런 게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성,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그 본능과 좀 반대되는 일을 해야 모든 사람들이 조금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다른 분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이 듣고 싶으신 분. 네, 그러면 지영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영님. 좋은 세상, 지영님. 네. 정민님 진짜 제가 이렇게 감탄하며 듣고 있었어요. 너무 그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잘 정리해서 저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많이 들어봤고. 네. 내용을 조금 이제
들어봤었는데 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네, 저도요. 책을 잘 들었어요. 네. 그 권력, 그러니까 제가 딱 듣는, 그러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네. 제가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교실도 작은 사회가 돼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저희들끼리 그런 이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했던 게, 네. 그러니까 그 반에서 중심이 되는 아이가 있어요. 중심이 되기도 하고, 뭐 말썽을 많이 피우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좀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들. 이따가 그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네.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네. 뭐 오랫동안 못 나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네. 너무 희한하게도 아, 이제 그 친구가 없어서 좀 편하다라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네. 다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다시 만들어요. 진짜 힘들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요. 네, 이제 경험상 그게, 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생리인 건지, 선생님들끼리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동물농장을 들으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권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된 느낌이고, 네. 주목을 받는 게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목을 받던 친구가 사라지면 다시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근데 권력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정민님도 얘기를 했고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딱 그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네. 이제 그 제가 조금 최근에 읽었던 게 아웅산 수치 여사가 네. 그 족계 독립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갇혀 지내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그 미얀마의 버마 미얀마의 대통령인가요? 이제 그 자리에 오르셨고 네. 황제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최근에 되게 안 좋은 얘기를 막 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변했다 이런 식의 기사를 봤거든요. 한때 그래서 그 정말 그런 어떤 독립의 어떤 표본으로 추앙받던 그 사람인데 이제 막 그 권력에 이제 뭐 맛을 알고 뭐 변했다라는 식의 기사더라고요. 조금 그게 정말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적어도 그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방치한 거죠. 아웅산 수치 여사가.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이 권력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 그럼 이제 정말 그래서 훌륭한 어떤 통치자,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는 사람은 정말 강인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네요. 또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정리가 됐나요? 아, 네,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루치님, 마지막으로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루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마지막 의견, 그니까, 네. 저 지금 잠깐 뭐 마시고, 그러니까 물 마시고 와서 마지막 의견, 질문 요점이 뭔가요? 똑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권력의 네. 그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 네. 왜 저희가 이제 그 연예인을 볼 때 네. 그 연예인이 가지는 캐릭터가 어떤 저의 감성이나
네. 지성과 맞았을 때 그 캐릭터를 사랑하다가 그 배우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많은 배우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리가 사랑을 만드는 것으로 같은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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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왜 웃으세요? 아니요.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든,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는 배우들이 어떻게 좋은 캐릭터를 만나서, 한순간 스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캐릭터를 만나서도 또 다른 어떤 캐릭터를 만나서 쭉 이렇게 국민 배우로 성장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 어떤, 그 자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네. 어떤 고정된 이미지의 힘을 쭉 끌어가려면 그 사람 자신이 많이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네. 아무리 좋은 자리가 주어졌고, 아무리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자리, 또 본인이 또 적성에 맞는 자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한 노력? 어떤 그렇게 열정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어떤,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본인이 그 박차고 나온다면, 네. 그거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네. 그 자리에 그렇게까지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신이 조금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자리에 맞게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 따라가지 못해도, 네. 할 수 있는 만큼, 그거를 이걸 지킨다.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 안 내려갈 거야. 이런 오기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당연히, 플러스 알파에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의견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정민님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정민님? 네. 네, 정민님. 또 들어보셨는데 어떠신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또 새로운 그런 네. 느낌이었고 네. 아까 전에 지영님이 말씀해주셨던 유치원에서 아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네.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네. 죄수랑 교도관이 되는 그 실험 혹시 아시나요? 네네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건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랜덤으로 죄수 역할을 시키고 또 한 팀은 교도관 역할을 시켰는데 하루 이틀 만에 딱 그 위치에 맞게 죄수들은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그다음에 네. 교도관들은 막 욕을 하고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네네. 그런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향이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행동? 나오는 행동이 바뀌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다른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은, 다 네. 자기가 소신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의 소신을 지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네. 좀 실수를 하더라도 저희도 좀 관대한 입장에서 지켜봐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지금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막
뭐라 하지 말고 사람이니까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한 지도자분들도 물론 너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또 응원해드리고 또 실수하는 사람들도 지켜보면서 좀 쓴소리 할 때도 있겠지만 또 지켜봐줄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네. 네 혹시 한줄평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한줄평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동물 캐릭터들이 네. 다 특징이 다 있어요. 네네. 돼지가 보여준 권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이 다 있어서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지정도서로 독서 모임을 하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지정도서. 했었거든요. 온도 지정도서로 한번 선정해보겠습니다. 동물농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동물 선택해서 네. 동물 목소리로 약간 약간 중간에 얘기하면서 네. 돼지 선택하신 분은 약간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오늘 책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종민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